근데 최근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월드 디지털송 1위를 차지한 우리 레드벨벳 조이. 이번에 노래 좋아요. 네. 나오자마자 원 1위. 음원 1위를 그냥. 엄청 신나더라고요. 네. 7년 차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달라진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? 조금 자유로워졌어요. 아무래도 좀, 예전에는 네. 막 특히 그 다이어트에 있어서 이제 몸무게도 찍어서 보내고 먹은 것도 다 올리고 어머 몸무게도 네. 찍어 보내고 그 거기에다가 막 이제 어디 나갈 때는 꼭 허락을 받고 그다음 통금 시간도 이제 11시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숙소를 이제 1인 1실로 아 이제 바뀌었어요. 네, 바뀌었는데 아 그건 굉장히 좋더라고요. 뭐가 좀 제일 좋아요? 1인 1실이 되니까. 아무리 친해도 이제 서로 그 생활 그렇죠, 그렇죠.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특히 제가 이제 드라마 찍을 때는 새벽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멤버는 자고 있는데 불을 켜기가 미안해서 맨날 핸드폰 후리 시켜서 이렇게 로션 바르고 그랬었거든요. 아 근데 뭐 특혜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조이 씨 방이 제일 럭셔리하고 뭐 제일 좋다 그런 거 멤버들의 제보가 있거든요.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뽑은 거예요. 방 크기를. 제일 좋은 방에 걸렸어요. 아, 제일 좋은 방에 걸렸어요? 그쵸. 야, 이거 운이지. 운이 좋았네. 방이 넓죠. 방이 넓고, 그 다음 저는 이제 방이 네 개는 좀 좋은 방인데, 하나가 약간 다용도실 같은 방이었어요. 다용도실. 그래서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럴 바에 그냥 집을 두 개를 해서 두 명, 세 명으로 나눠서 살자 했는데, 회사에서는 저희가 다섯 명이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다섯 명 중에 누군가는 그 다용도실 같은 방을 써야 돼요. 써야 되는데 정말 멤버들이 아무도 그 제비뽑기를 안 뽑고 그냥 이거는 정말 회사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다가 그래 그거는 좀 엄마도 그렇지. 너무 고맙게도 저희 네. 슬기 언니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조건을 걸고 이 방을 쓰겠다. 아, 어떤 조건이에요? 그 현관에 있는 복도 전체를 다 내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달라. 현관을? 네, 좋은데? 방에는. 아, 그러니까 내가 다용도실 쓸 때 현관을 내달라. 네, 현관이랑 그리고 거실에 물건 놓지 마라. 거실도 내 걸로 해줘라 했는데 멤버들은 그래 좋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작은 방에 당첨된 멤버들이. 그 옷장이 들어가니까 정말 똑같은 비주얼인 거예요. 오히려 제 승인 수채를 확인할 뻔했는데. 정말. 완전 참치처럼 잘 맞아요. 잠만 자면 돼. 다용도실은 우리 같이 잠만 자면 되고 진짜 깔끔하게. 그래서 슬기 언니의 큰 그림이었구나 우리가. 슬기롭네. 로운 씨는 어때요? 멤버들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숙소 생활이죠? 예, 저도 숙소 생활 하고 있는데 원래 전에는 한 집에 9명이서 같이 살았어요. 매니저님까지 포함해서. 야, 대표형. 11명이 같이 살았었는데. 매니저까지? 예. 네. 근데 매니저님 두 분 쓰시고, 저는 방에 한 방에 4명 있었거든요. 슈퍼 싱글을 썼는데, 이제 저는 키가 조금 크니까, 이제 누웠을 때 발이 삐져나오는 거예요. 야, 이거 어떡해. 네, 그래, 부럽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. 발이 삐져나온다는 게 아, 진짜. 네, 그래서 하다가, 뭐 2층 침대에서 자는 멤버들은 이제 일어나면은 머리가 부딪히고 천장에. 그렇게 생활하다가 6개월 전에 이제 집이 두 채로 나뉘어가지고 나뉘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 각방 혼자 쓰고 있어요. 아우 다행이네. 잘 됐네.